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여고 2학년생이에요. 엄마 아빠께도 USB에 제 추천 영화를 다운받아드리곤 했죠. 얼마 전 재밌게 본 영화 후궁을 아빠 USB에 넣어드렸어요. 시국이지만 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.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. 며칠 후 아빠는 나이가 좀 있으신 공무원분들한테 한 차에 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 USB를 꺼내셨어요. 제 딸이 말해요, 고등학교 2학년인데 책이랑 영화를 참 좋아해요. 얘가 여기에 쇼부라고 또 영화를 4개 정도 넣어줬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가시죠. 이게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며 후궁을 트셨어요. 12승 신차의 스피커 성능은 대단했습니다. 차는 콘서트에 온 듯한 사운드로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. 민망한 아빠는 헛웃음을 지으시며 USB를 빼려고 하자 빼지 말게, 이거 보면서 가지 그래. 그거 빼지 말어, 왜 그래. 돌비 스테레오 서라운드 신음 사운드와 함께 고속도로의 민망한 운전은 시작되었죠. 그 새벽에요. 그리고 드디어 문제 장면, 왕이 거세 확인을 하기 위해 내시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왕이 내시의 바지를 내리는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내시입니다. 아들 빵 터져서 훈훈한 얘기와 함께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저는 변태 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